오늘은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스승이고, 또 선배님들은 후배님들의 스승이고, 또 성도님들은 서로에게 스승이기 때문에 꼭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총망라에서 우리는 스승된 마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스승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무엘의 선한 영향력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면서 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오랜 전쟁에서 이제 평화를 찾게 되었고, 나라도 기울어진 그 많은 것들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토도 회복하고요. 또 이웃 나라와 또 평화를 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났던 수많은 이제 우상을 섬겼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참으로 놀라운 회복의 또 축복의 사사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무엘의 한 평생을 두고 저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우셔서 우리 모두가 스승된 마음으로,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참 많으신데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세상 학교지만 그 학생들에게 내가 사무엘과 같은 선한 스승이 돼야 되겠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 정말 노력하고 마음껏 정말 사역해 오셨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어떤 스승이 될 것인가, 또 부모님들도 내 자녀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어떤 스승이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한 영향력.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사무엘 전 제사장은 바로 엘리 제사장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를 성경은 한마디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한 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이 사무엘과 아주 반대되는 개념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엘리는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참 착한 사람이고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행한 영향력이란 것이 정말 선한 영향력은 하나도 볼 수가 없고, 그를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의 수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그가 영적으로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백성을 영적으로 지도할 수조차 없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많은 우상신들을 섬겼을 때에도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섬기는 여러 가나안 우상신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아스다롯. 이 아스다롯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믿었던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이냐면 특별히 전쟁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립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싸우는 대적이 믿는 신이었다는 거죠. 전쟁신. 그들은 이 전쟁신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신으로 섬기고, 이 가나안 족속은 아스타로스를 전쟁의 신으로 섬기고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면서 놀랍게도,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버리고 아스타로스를 자기 신으로 섬겼다 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요. 그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약탈을 일삼고 소문나는 아주 몹쓸 짓들을 저질렀다고 하는 거죠. 불량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전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늘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주변국들의 공격을 받고 블레셋에게 침공을 당해서 망하게 되었는데요. 이 홉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했지만은 결국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마는 아주 영적으로 육적으로 망가져버린 나라와 가정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홉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패하고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향력은 이렇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서 보면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에서 권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저도 많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도 하고 또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또 회사에서도 훌륭한 CEO도 되고 또 대학에서 총장도 나오고 훌륭한 의료인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와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패턴으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같이 나누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권력과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은 자신의 최고의 이런 정치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이끌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호통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책망하는 모습이 그를 돌아오게 하는 모습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살짝 얘기했지만 아들들이 듣지 않으니까 또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선한 영향력, 하나는 악한 영향력, 하나는 무능력, 무영향력. 아무것도 있으나마나한 사람, 바로 엘리가 이 중간 사람이 아닌가.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엄마 안타깝다, 교회 가야지 한번 얘기하고 엄마는 열심히 다니세요, 아빠만 열심히 다니세요, 나 이렇게 머리가 컸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한 3년쯤 지나 또 한번 얘기하고 이게 바로 엘리 제사장이라는 거죠. 바로 누구보다도 그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선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로서의 스승의 역할을 망각하게 되면 엘리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그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얼마나 더 하나님께 맞으려고 하느냐.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한 영향을 행사한 엘리 제사장의 이 당대 전성기의 말씀과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이제 사무엘이 나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이제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전성기 때 이제 그 엘리를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영향력을 첫 번째 행사하는 그 영향력과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고별 설교하는 영향력이 그 내용이 같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전성기 때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특별히 모여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미래형으로 말씀하잖아요. 지금 너희는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있고 블레셋 족속들의 침략과 정복을 당하고 있지 않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너희가 돌아가야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선한 영향력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돼요.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우상 제단들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로 이스라엘이 복받은 백성이 됩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 사무엘이 당대에는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이제 당신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죽으시면 이제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신들에게 돌아갈까 두려웠던 것이죠. 지금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하니까 사무엘 앞에서 이렇게 다 순종하는데 사무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너무 이것이 염려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5절 고별 설교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너희 잘 알지 않느냐? 옛날에 조상들이 행했던 그 실수, 그 죄악을 범해서 그들이 당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또 당하려느냐? 놀랍게도요, 이 말씀을 하는데 백성들이 안 그래도 너무나 두려웠을 거 아닙니까? 이때는 비가 내리지 않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지역들을 많이 여행하셨을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시기인데, 밀베는 시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집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백성들이 아주 놀란 거죠. 너무너무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지금 막 임재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 엎드려서 제사장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과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을까요?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향력을, 이것을 선한 영향력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몇 분 계실 겁니다. 어떤 성도님 가족이, 일가족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래전에. 어떻게 등록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의 유언이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 자녀들 불러놓고 내가 정말 마지막 유언인데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들 교회로 나가라. 그래서 교회 가라. 평소에는 그렇게 거역하고 불순종했는데 어머니가 유언을 그렇게 남기시니 정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등록한 교회, 우리 원천교회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 분이 있었어요. 어버이주일이었죠. 지난번에 어머님의 성경책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 어머니 성경책 읽으시던 그 모습, 늘 하나님을 섬기던 그 모습이 평소에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잠깐 떠나거나 죄악의 길에 서거나 방황하거나 이랬을 때 그 모습이 기억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도 그분이 보여주신 신앙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원천가족 모두가 여러분들의 제자들과 자녀들과 우리 후배들과 성도들에게 그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면, 또 시험 들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력 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선한 영향력 두 번째는요, 용기를 주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용기를 주는.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항상 흑백 논리, 양분을 통해서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은 늘 부정적이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살리고 위로하고 세우는 일이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늘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주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죠.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당신 때문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저는 죽으려다 저런 살 용기를 가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한 줄기 빛을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한번 들어보셨는지요? 그것이 바로 용기를 주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거죠. 특권.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어떠한 말로 인식되어 있는 부모인가 우리도 알고 자녀들도 잘 알 겁니다. 자녀들에게 한번 오늘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너는 엄마를, 엄마 하면 어떤 말이 생각이 나냐? 아빠 하면 내가 어떤 말을 했던 것? 공부해라. 너 그렇게 살다가 안 돼. 혼내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저한테 늘 위로자셨어요. 엄마는 늘 저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아빠는 늘 저한테 힘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 친한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맨날 만나는 분들. 오늘 조용히 카페 가셔서 한번 물어. 내가 솔직하게 오늘 말씀 듣고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정직하게 말하는 날, 오늘 헤어지는 날입니다. 너 만나면 스트레스 받아. 아 진짜 피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왜 만나자 그래. 그런데 어떤 분은, 전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왔잖아. 저는 권사님 때문에 그때 진짜 죽으려다 산 사람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때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나 그때 안 좋았으면 애들 학교 못 보냈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기를 주는 선한 영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식되어져 있는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왜 그런 사람이 없을까라고 날마다 찾는 사람이면 분명한 것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증거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나한테 늘 용기를 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나도 용기를 주고 있었다는 저는 결과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하고 사무엘이 없는 빈자리에 대한 염려가 가득했을 때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상 12장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낙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너희의 두려움은 어디서 왔는가? 죄악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은 죄악에서 옵니다. 여러분, 용기를 주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왜? 성령님은 평화를 주시고 악신은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현대인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 건물 질 때 또 회사 만들고 뭐 개업을 할 때 돼지머리 놓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돼지머리가 복을 준다고 믿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정직한 표현으로 치자면 이렇게 안 하면 망할까 봐 두려움에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왜 부족을 사고 왜 무당 불러서 구슬합니까? 이거 하면은 좀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내가 좀 보호를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교회를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 두려움 때문에 점을 보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여러분 가게에 말라 비틀어진 먼지 쌓인 명태 걸어놓고 오늘도 성경책 사이에 부적 끼고 오신 분 계시다면 오늘 다 오늘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주는 것은 마귀입니다. 내게 두려움을 주는 마귀야 떠나가라 외치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게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 우상 신선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을 헛되니라. 많은 사람이 집에까지 우상 신전까지 만들어 놓고 구슬하고 점을 보고 이렇게 안 하면 아, 이 신이 노한다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죄를 졌어도요 하나님은 바로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우상과 미신과 이런 점술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 속이라 그랬어요. 악한 마귀 계속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공략. 너 스무 살에 물에 빠져 죽을 운명이니까 스무 살 되면 절대 물가에 가지 마라. 그러니까 접시물에 또 코 박지 마라. 그럼 두려워서 이 스무 살까지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수단입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공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다 혼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유사한 두려움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그런 신은 아니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바로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 있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고 잠시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좀 잘못했다고 버립니까? 대학교 그렇게 했는데 떨어졌어. 딱 들어와. 이놈의 자식아, 그렇게 내가 게임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너 대학 떨어져. 내 자식 아니야. 나가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건 정상이 아니죠. 네. 그런 부모랑은 안 사는 게 복일 거예요. 평소에는 혼냈더라도 대학 떨어져서 집에 들어오기 싫어서 문 앞에서 한 시간 서 있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아빠는 네가 재수해서 기쁘다. 너가 더 너그러운 아이가 될 것이고 너가 더 겸손하게 될 것이고 너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니 넌 인생을 놓고 더 엄마 아빠가 너를 응원할게. 더 너를 사랑하니 걱정하지 마라.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용기를 주는 사람이 진짜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어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 원천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주님 닮아서 우리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자녀들, 두려워하는 제자들, 두려워하는 성도들, 두려워하는 우리 학교에서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 특별히 자녀들, 학생들, 또 의료 의사 선생님들이라면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두려움을 물리쳐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바로 사무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 오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뭔가 나를 의지할, 내게 정말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성도가 옆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평안한 마음 갖고, 어저께까만 해도 내가 부도 날까 걱정하고 빚 때문에 걱정하고 힘들게 예배드렸는데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 아,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셨구나. 우리 구역장님이 내 손을 붙들면서 집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용기를 주는 말을 듣고 가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또 들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 때문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살 용기를,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는 그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들어요. 성적이 맨 밑바닥이었는데 학교 선생님이 야, 너는 가만히 보니까 재능이 많은 아이야. 그래서 딴 길 찾아서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된 사람이 있어요. 또 훌륭한 화가가 된 사람도 있고요. 또 열심히 공부해서 또 성적이 많이 올라간 친구. 선생님이 야, 너 그거 갖고는 학교 못 가. 넌 그거 갖고 인생 못 살아.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잘 될 거야. 용기를 가져. 이렇게 말하니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용기를 주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을 줬던 제자들의,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다가 숨어서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놈의 자식들아, 마른 자라더니 다 나를 욕하고 도나가,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이 그런 분이시니 우리도 주님 닮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주는, 희망을 주는, 꿈을 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3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의 제자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제가 선생님 때문에, 제가 부모님 때문에, 내가 성도님 때문에, 내가 선생님 때문에 제가 그때 용기를 얻고 오늘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을 받게 하는 선한 영향력이다 하는 것이죠. 복을 받게 하는 선한 영향력. 여러분, 항상
사람 잘 만나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은 이 통로라고 봐요. 통로, 관, 하수도관이 있고 상수도관이 있는데 똑같은 재질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마실 수 있는 물이고 하나는 큰일 나는 물입니다. 축복의 관이 있고 저주의 관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되던 일도 안 되고 망하고 피해를 입고 영향력을 받아서 같이 죄를 짓게 되죠. 그러나 누구를 만나면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고 의인의 길에 서게 되고 또 성공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을 전해주는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참 큰 복이에요. 언젠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저는 집사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 나 권사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 난 장로님 만나서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 온천교회 만나서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전 선생님 만나서 진짜 복받은 학생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선한 영향력,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이 선한 영향력, 복을 주는 선한 영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과 저주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선생을, 스승을, 선배를 또 상사를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삶을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 그 말씀을 사무엘은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예, 부모님들 선생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는 거죠. 복받게 하기를 원한다면 내 자식을 복받게 하기 원하는 건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제자가 복받기를 원하는 건 스승의 마음 아닐까요? 그러면 두 가지 해야 된다는 거. 하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선하고 의로운 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를 떠났어도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거리와 또 삶의 이별이 있어도 그들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기도의 능력과 그리고 가르쳐 준 말씀의 권세가 그 제자들을,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어떻게 보면은 복을 전하는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을 전하는 사명, 축복의 통로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잘 만나면 참 복이다라는 얘기가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 확실한 증거 뭘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오늘 표현이. 자,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선한 영향력을 얼마나 많이 끼쳤으면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아, 저분이 있음으로 해서 너무 우린 복이야. 여러분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100년 후에 아무도 없어요. 너무 길게 잡았나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 장례 다 치러드리고 제가 나중에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랬는데 요즘엔 조금 보니까 젊은 분들이 있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죽어갈 때 또는 임종했을 때 임종의 순간에 우리 손을 붙들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집사님 조금 더 사셔야 되는데 권사님 조금 더 사셔야 하는데 권사님 없는 세상은 저는 상상할 수 없어요. 이렇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편히 가세요, 빨리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삶의 영향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꼭 있어야 되는 사람,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 울부짖는 거예요. 붙잡고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이 그런 사람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주신 복이 너무 많아서 사무엘이 떠나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당신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사역도 똑같은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오늘 제가 마지막 절로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사무엘에 사는 목적이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끼친 선한 영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복주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도 참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이런 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누굴까요? 바로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찬양대 봉사자들, 안내 헌금, 주차 봉사,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다른 사람 안 보는 데서 많은 손끝에 땀과 수고와 눈물로 헌신하는 구역장님들, 우리 교구장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참 많이 헌신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힘든 날도 있고요, 가슴 아픈 날도 있고요, 하기 싫은 날도 있어요. 오해받는 날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나로 인하여 백성이 편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가 복을 받는다면 내가 희생하리라 하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목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 가서 인정받으면 되지 뭐,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버텼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거의 50년 되는 오늘까지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가정에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요, 평안한 회사에도 희생하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평안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예요. 왜? 예수님 닮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이 가득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평안할 수밖에 없고 교회 오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길 원한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고 또 우리 모두가 스승이라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는지,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길 찾지 못하고 어찌할 바 모를 때,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책망할 때에 그를 조용히 만나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실제적인 도움을 줘서 다시 일어나게 한 경험은 있는지, 그리고 나로 인하여 내가 누구를 만나서 당신을 만나서 정말 복받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예요,
당신은 정말 복덩어리예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는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누구가 아니라 저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과연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의 삶을 살았는지. 강단에서 설교는 잘해요. 누군가 여러분이 지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받은 사랑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은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그것만큼 쏟아붓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주는 것이 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오직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주님 나라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